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 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은 규제가 아닌 금지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각에서 변호사 업계와 로톡 간 갈등에 대한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법 법률 플랫폼과의 타협은 없다고 재차 피력한 건데요. 이러한 논의가 오간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 플랫폼 관련 언론 설명회에선 로톡은 혁신산업도 아닌 불법지대에 깃발을 먼저 꽂은 것일 뿐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제기됐다고 합니다. 박아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만약 삼성, 구글과 같은 대기업이 법률 플랫폼을 매개로 법조 시장에 진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테면 삼성 법조타운, 구글 법조타운이 세워져 서초동 일대를 장악한다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논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뭐 삼성, 뭐이나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 서초동에 커다란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한 뒤에 특정 대기업의 이름을 딴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을 예를 들어 내걸고 그 다음에 여러 변호사들에게 광고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합니다. 월 계약 또는 연계약을 해서 월 몇 배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자본이 법조 시장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결국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김 회장은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법조 시장은 전체 규모가 고작 6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정 대기업 한 개 계열사의 매출조차 나오지 않는데 거대 자본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것을 장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욱 회장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로엔컴퍼니, 로엔굿 등 스타트업 기반의 법률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 업체가 플랫폼을 운영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특정 대기업이 거대 자본으로 가지고 똑같은 영업을 한다면 충분히 업계를 장악할 수 있고 그때도 과연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현행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 등을 소개, 알선, 유인하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동업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반면 제23조에선 변호사가 광고 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톡 등에선 플랫폼 운영 방식이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광고에 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욱 회장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광고가 아닌 소개, 알선 등 중개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광고 시스템도 광고주들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놓고 회원 가입을 시켜서 자신들의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영업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광고는 단순히 광고판, 광고 툴을 제공할 뿐인 것이 광고업체입니다. 플랫폼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툴 안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자신들의 회원으로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영업하도록 요구합니다. 서울변에는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한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도 온라인 법률 플랫폼 문제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3주 만에 이날 언론 설명회를 연 건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법조계 혁신 산업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원 서울변의 법제이사는 이에 대해 수익만 추구했다면 기업과 손을 잡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유착이 되면요. 길게 봤을 때는 변호사들이 돈을 더 벌 가능성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럴 가능성도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종속 안 되겠다. 대기업과는 손 떼겠다. 어떤 회사들과 이렇게 유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라서. 그러면서 김기원 이사는 온라인 플랫폼은 금지의 대상일 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명백한 불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정말 그냥 무주공산인데 그냥 깃발 꽂고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불법이 불법지대에 깃발 꽂고 들어가서 혁신이자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돈 벌어가는 게 지금 요새 어떤 트렌드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게 딱 그 전형적인 케이스라. 서울변에는 이에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의 타협 대신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로톡 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